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구도의 기초 이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수업 진행하기 전에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해 주시면요, 제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도의 기본 원리는 보통 이제 시청자분들이 아실 수 있는 게 이제 뭐 황금 비례라든지 뭐 주제군이라든지 뭐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화면을 이런 식으로 등분을 했을 경우에요.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는 비율이 이제 황금 비율이죠. 절대로 나누어지지 않고. 그래서 A 지점, B 지점, C 지점, D 지점 이렇게 만들어지면요, A, B, C를 연결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삼각형, 또 A, B, D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이런 삼각형, 이와 같이 이제 두 개의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두 개의 삼각형 혹은 이제 평행사변형으로 볼 수도 있죠. 이와 같이 이제 시선이 A에 있다가 A로 시작해서 B로 가서 D로 가서 C로 빠지든가, 아니면 반대로 B를 주제군으로 잡으면 B, A, C, D 이런 식으로, 혹은 이런 식으로 빠지게 구도를 잡아주는 게 이제 가로 구도에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세로 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화면이라면요, 역시 세로 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화병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요, 꽃이 있고요, 주제군이 만들어지고, 그럼 B 지점에 어떤 것들이 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뭐 파가 널브러져 있다든지, 그럼 뒤쪽에 뭐 시선 처리를 하는 뭐 이쪽에 뭐 벽돌이 이렇게 세워져 있다든지요, 뭐 해서 A, B, C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꽃이라든지 이런 데서 시선을 A, B, C로 이제 잡아주면, 이게 이제 이쪽에 있는 게 이제 D군이 될 테고요. A, B, C, D 이런 식으로 이제 시선이 빠지게 되겠죠. 역시 이 구도에서는 이쪽에 이제 주제군이 오고, 뭐 화병을 놓을 경우에 이렇게는 뭐 꽃이 이렇게 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B에 어떤 물체들이 오고요. 뭐 팔을 이렇게 놓으면 뭐 파프릴 쪽으로 해서 디테일하게 묘사 들어간다든지, 그리고 D 부분에는 이제 꽃을 이용한 이제 거리감을 이렇게 준다든지, 그래서 C 부분에선 이제 어떤 나머지 기물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겠죠. 이와 같이 이제 삼각형, 두 개의 삼각형이 만들어지면서 A, B, C, D 이 코너 안쪽으로 황금 비례에 맞는 이런 위치에서 시선을 갖다가 이끌어줄 수 있는 포인트가 발생시켜야 되고, 또 그렇게 구도를 잡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A에 들어갈 수 있는 충족 조건은 뭘까요? 그러니까 주제군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단독으로 오는 게 아니고요. 주제군이라는 거는 하나 이상이겠죠? 군이니까요. 이를테면은 여기서 다시 보면은 뭐 항아리에 꽃을 이렇게 그렸다 하면요, 이게 이제 주제가 되겠지만, 이를테면은 시선이 바로 이 주제로 갔을 때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그러면 그 앞에를 살짝 이제 가려주는 뭐 어떤 거, 뭐 과일을 하나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걸쳐서 뭐가 들어갈 수 있는 거, 뭐 휴지를 갖다 살짝 풀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주제군을 살짝 가르쳐 주는 거. 그래서 A 플러스 A 다시라고 한다면요, 이 A 다시가 되겠죠. 그래서 주제를 살짝 가려주는 거. 이런 경우가 있겠죠. 기물이 사과로만 한 10, 국한돼 가지고 나왔다. 사과가 10개 나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요?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사과가 만약에 10개 나왔다 한다면요,
일단은 그 사과 하나를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주제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 주제는 보통 빛의 반대 방향. 빛 방향이 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빛을 이제 때린다고 했을 때는 이제 반대쪽으로 빛을 받고 있는 영역이 넓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주제를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게 A로 한다면은, 그다음 B, 부주제군. 라인으로 보면은 이 라인보다 살짝 올라간, 조금 올라간 위치에서 B주제군이 오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C주제군은 또이 정도에서 보통 보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Z로 하면은 이게 호리젠탈 평행이 아니고요. 약간 올라간 형태로. 역시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움직임이 살아있죠. 이렇게 빠지면서요.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C와 D와 B와 A가 평행인 상태에서 온다면요. 그림이 다이나믹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림이 없겠죠.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시선이 흘러나가지 않습니다. 정적이 되어버리겠죠. 그러니까 너무 그림이 약간 어떤 그림 보면 너무 보링하다, 지루하다 이럴 때는 보통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비주제군, 부주제군을 넣을 때는 부주제군의 위치를 약간 A군보다는 약간 위쪽으로, 그 다음에 C주제군, 역시 D주제군은 C보다는 약간 올라간 쪽으로. 항상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지만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원리를 갖다 염두에 두시면서 구도를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사과만 나왔다. 그러면 사과를 일단은 그리고요. 사과를 가지고 이제 덩어리를 만들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이제 사과가 꼭지의 방향이 있으니까요. 하나를 갖다가 뭐 꼭지 방향 이런 식으로 저는 나머지 사과를 바깥쪽으로 한다든지. 그죠? 그러면 이런 쪽으로 주고, 이런 식으로 주고, 흘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아니면 여기다 이제 뭐 주름을 이렇게 더 첨가를 해주고 줄 수도 있고요. 하여간 주제군은, 주제군이라는 거는, 주제라는 거는 주제 플러스 알파, 뭔가가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앞을 살짝 꺼내는 거. 그러니까 모델이 어떤 워킹할 때 패션 모델이 이제 런웨이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럴 때 항상 오른쪽에다 핸드백을 들고 있습니다. 핸드백은 뭐 핸드백을 갖다가 전시 효과를 노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모델이 입고 있는 옷으로 시선이 바로 다이렉트로 가면은 지루해서 금방 질려버리기 때문에 시선을 더 오래 머물기 위해서 살짝 가려주는 겁니다. 예,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건 삼각형 두개 형태로 황금비례의 위치 ABCD의 삼각형 두 개가 만들어지는 그런 원리고, 그게 이제 평행사면 형태고, 또 시선이 나가는 게 Z 형태로, Z죠. Z가 약간 위쪽으로 A보다는 B가 올라가고 C보다는 D가 올라간 형태로, 기본 형태로, 이건 기본 형태를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 그리고 주제군은 항상 more than A 하나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 더하기 두 개, 세개 정도가 와서 뭔가를 이제 살짝 가려, 주제를 가려주는 이런 원리에서 이제 그려진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출제된 기물이 너무 많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출제된 기물이 이렇게 구도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원래 숲속의 풍경이라든지, 그러면은 특이하게 이렇게 뭘 잡아낼 수가 없고, 전부 다 이제 뭐 너무 어지럽게, 너무 많은 기물이 들어가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뭐, 강조와 생략이죠. 묘사를 가지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사과가 100개가 나와 있다. 100개의 사과를 가지고 구도를 가지고 해서 그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냐. 사실 보는 사람이 100개가 다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죠. 근데 그만큼 이제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주제군 사과는 묘사를 많이 하고, 그 다음, 거리감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묘사의 강약을 가지고 이용해서 너무 많은 기물이 들어갔을 때는 주제군 묘사를 많이 해주고, 그 다음 부주제군, 그 다음 C, D 이렇게 묘사의 포인트, A, B, C, D 있는 지점을 묘사를 많이 해서 시선을 이렇게 끌어주는 거죠. 빠져나가게요. 나머지는 약간 그 흐리게 안개처럼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서, 역시 흐리게 한다는 건 이제 약간 저채도, 채도를 빼줘가지고 한다는 거고, A, B, C, D에 들어가는 거는 약간 고채도, 채도로 올려서 포인트를 잡아줘서 시선이 그렇게 빠지게
그런 식으로 처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쟁 이제 영화를 찍을 때 전쟁 씬이다. 그럴 때 주인공이 막 뛰어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주인공을 갖다 포커스를 잡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싸우고 있지만 그 다른 사람들이 입은 갑옷이라든지 이런 데는 약간 무채색으로 처리하고 주인공의 옷만 컬러풀하게 이렇게 처리하는 그러면 주인공한테 시선이 먼저 갈 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는요, 디자인 계열의 시험에서 기초 조형이라는 기초 디자인 할 때, 아이디어 스케치, 이미지 드로잉, 발상 간편, 이런 데서는 아주 많이 씁니다. 이를테면 뭐, 하늘에, 일단 비행기가, 15개, 뭐, 16개가 막 날아간다. 그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비행기를, 손으로 이렇게 꼭 집어서 타고 날아가는 거를 그려본다. 어떻게 그리시겠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찌됐건 간에. 하늘에 날아가는 많은 비행기 중에서 내가 올라타는 그런 결정적인 부분에는 고채도를 주고요. 묘사를 많이 해주고, 나머지는 묘사를 약간 생략한다든지, 채도를 떨어뜨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만 포인트를 주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시선을 그 부주제군, 그 다음 빠지는 부분 역시 묘사의 한계를 조절해 가면서, 또 아이디어에, 얼만큼 아이디어 집중된가, 그런 거를 이제, 집어넣어가면서 시간 분배에 따른 어떤 묘사 강도를 조절해가면서 또 색깔의 고채도 저채도의 그 콘트라스트 아니면 명도 콘트를 조절해가면서 이런 ABCD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 설명이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최대한 그 구도의 부분은 지루할 수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걸 베이스로 하면서 수채화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수채화를 이제 제가, 기본적인 그 구도를 베이스로 해가지고요. 그릴 텐데요. 수채화에서 이제 나무 숲을 그릴 때 이렇게 나무가 겹쳐져 있는 부분을 처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이전 시간에 제가 다 말씀을 드렸지만 빛이 온다면은 원거리에서 저채도, 중채도, 고채도, 이를테면 그린이다. 그럼 시선 여기 근거리, 이쪽이 원거리야. 근데 숲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길이 있다면 이쪽이 원거리죠. 원경, 이쪽이 원경이에요. 그러면은 빛이 이쪽에서 오면요. 이쪽은 약간 밝은 색이 많이 빠진 그린색, 올리브 그린의 밝은 그 다음엔 약간 샛그린 그린색이고 여긴 아주 짙은 색이 오겠고요. 그럴 때이 나무와 나무 이파리들이 붙어 있지만요, 이 어떤 그 나름대로의 그 나무가 군락을 형성했기 때문에 다시 보면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어떤 구가 겹쳐져 있다고 생각하셔서 처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구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BC 쪽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처리가 돼서 이런 처리. 그러니까 숲이 우거져 있을 때빛 방향을 설정해서 나무를 처리에 들어갈 땐 기본적으로 이런 처리가 들어갑니다. 거기서 역시 또 뒤쪽을 한번더 잡아주고요. 한번더 잡아주고요. 그리고 그 밑면을 한번더 잡아주고요. 이런 식으로 크게 잡아서 들어가면서 덩어리를 만들어주고요. 또 덩어리를 만들면서 A, B, C를 떨어뜨려 줄수 있겠죠? 떨어뜨려주면 이 사이사이에 A와 B, B와 C 사이에 이제 공간이 생기게 되고, 공간이 생기게 되면 거리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숲에 있는 이런 울창한 그 나무 같은 걸할 때는 항상 덩어리 A, B, C, D 이런 식으로 해서 덩어리라고 생각하고, 그린 색깔을 갖다가 원경은 약간 저채도, 근경은 기본적으로 고채도를 베이스로 해서 하나 둘셋 덩어리를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떼주면 된다. 그러면 지금 A 부분, 이 부분, B 부분, C 부분의 위쪽 부분을 밝게 남기면서 칠해들어가고 나중에 이게 겹쳐주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 둘셋세 개를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각각의 이런 A, B, C 군에 들어간 색을 이용해서 작은 터치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파리를 얹어주면 됩니다. 예. 얹어줄 때는 이 경계선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게 약간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잔터치를 갖다 넣어주면은, 근데 그 잔터치가 어둠에 흡수되어야 되겠죠?
세퍼레이트 이큰 어둠 흐름에 빠져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만든 게 작은 터치를 갖다가 큰 터치의 흐름으로 묶어준다. 그래서 어둠 안에 큰 흐름의 흡수가 되게 이렇게 처리해 준다는 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처리가 될 겁니다. 예, 아시겠죠? 예,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그 앞으로 이제 풍경을 그리는데 혹시라도 처리에 들어가면서 제가 설명에 들어갈 것 같은데 연필로 그릴 수 있는 스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지금까지 거리감에 대해서 또 구도는 어떻게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나 그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기초 디자인을 하건 기초 조형을 하던 기본적인 구도의 기본 컨셉은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초상화를 그리드려도요. 얼굴이 크게 화면에 들어가죠. 이게 사진 유명한 사진작가가 찍을 때 똑같은 사진을 찍어도 뭔가 다른 거는요. 인상을 쓴다든지 그런든지 분명히 주제군 얼굴에서 주제군을 잡아서 그 부분에서 포커스를 맞춰주고 그 여백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ABCD 흐름이 빠져나가는 오랫동안 화면에 머물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줘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약간 뭐랄까 컨셉이 구도적인 컨셉이 약한 그림보다 항상 좀더 그림에서 사진에서 풍겨지는 이미지가 좀더 강렬한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풍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